편곡이 조금 바스텔 느낌 조금 살리면서도 약간 락적으로 갔어요. 날씨가 너무 좋다. 날씨만 좋은 게 아니라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, 그치? 그러니까. 상위권 형도 너무 안심하지는 마라. 2차 경연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한 명의 탈락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. 누굴 보내든지 우리가 떠나든지 그러면 누굴 보내자. 순위가 차이가 얼마 안 난대요.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. 내가 7위를 했으니까 6위가 견제인데 6위가 범수잖아. 범수 잡아야 돼 누나. 오늘 우리가 내가 보기엔 걔 1등이야. 님과 함께 영수 형이 오늘 무대에 올라가면 어떡할지 몰라. 저 푸른 차원 위에 훗! 그림 같은 집을 짓고 Get on light! 아 이거 잘못하고 내가 운동하시는데 잘못했는데 내가 걱정했는데 이거 올림픽 나가는 기분. 올림픽 나가봤어? 아니 올림픽 안 나가봤어. 나가면 이런 기분일 것 같아. 이런 기분. 4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? 그래야지. 3위 2위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2, 3위는 해야 돼. 2, 3위 일단 이제 중간에 쓰니까 4등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몇 위 할 것 같았나? 너 왜 그래 자꾸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. 오늘 우리가 부활 노래 부르는 거구나. 오늘이 누나의 부활절이야. 아름다운 강사를 할 때처럼 김수를 생각하거나 그랬으면 그렇게 무대를 편안하게 올인을 못했을 것 같아서 다시 또 처음처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저희 있는 에너지 충분히 다 쏟아부을 생각이에요.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. 난리 났습니다 지금. 아 부담돼 미친 건데. 제가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. 더 많이 바뀌었나요 중간이 어때? 중간 점검 때 했던 거는 반도 못 보셨고. 제가 하고 싶었던 요소들을 다 집어넣었어요. 조금은 위트 있고 코믹스러운 무대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대 위에서 완전히 미치고 거기서 즐겨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. 가사대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, 그 가사의 내용처럼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그대로 돌아가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냥 행복해져서 잠시나마 그런 기억을 좀 떠올리셨으면 하는. 오늘 어쩔 수 없이 탈락자가 나오잖아요. 몇 위 하실 것 같으면? 경연이니까 아무래도 오늘 한 명도 탈락하는 거잖아요. 부담이 확실히 되긴 되네요. 퍼센트가 다들 비슷비슷하게 나오셨다고 4등부터 7위까지 안심이 안 되죠. 저는 사랑을 떠나가는 완전 부담되죠. 자는 시간 빼고는 연습실에 살았어요. 퍼포먼스가 있습니다. 퍼포먼스가 좀 더 가사 슬픈 느낌을 살리다 보니까 정말 뭔가 비가 오는 듯한데 내가 바에서 탱고를 듣는 듯한 라이브로 그런 느낌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. 저렇게 웃음 짓는데 노래는 충분히 제가 이제 제 거로 만들긴 했는데 목이 지금 안 좋아서 정말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던 소리인데 지금 잘 안 나오네. 일단 중간 점검 때는 편곡이 안 된 상태였고요. 많이 바뀌었습니다. 원래 생각했던 그런 콘셉트에서 좀 많이
진보된 상황이 됐어요.